안녕하세요. 마리예요. 이 어항에는 정말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현재 새우와 열대어가 15종류 정도 있어요. 바닥에 주로 사는 물고기 중에 안시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레드 안시 4마리가 이 어항에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꼭꼭 숨어라, 꼬리 보인다. 안시는 이렇게 돌이나 수초 밑에 숨기 좋아해요. 제가 갑자기 어항에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뒤로 숨어버립니다. 겁이 많고 주인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시 4마리 중 한두 마리 정도만 옆 어항으로 이사시키려고 해요. 옆 어항에 유목이 있는데요. 유목에 슬러지가 껴서 슬러지 청소를 위해 안시가 필요해서요. 이 많은 어종이 살고 있는 어항에서 안시만 잡아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먹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안시는 어디 있을까요? 안시는 다른 열대어를 무서워한답니다. 다른 어종과 경쟁하지 않아요. 묵묵히 돌에 있는 이끼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안시는 성어가 되면 크기가 20cm 이상이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 있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안시가 여기서 대장이 되길 기대해봐요. 오늘 안시만 잡기 위해 덫을 놓을게요. 이 경이통에 안시가 좋아하는 뽕잎을 넣고 안시가 돌아오길 기다릴 거예요. 안시가 경이통 안에 들어오면 이 경이통을 재빨리 들어 올리는 게 제 계획이에요. 안시는 뽕잎을 느꼈을 거예요. 식물성 먹이도 좋아하는 구피와 플래티들이 뽕잎에 먼저 반응을 보이네요. 야, 니들 거 아니거든? 경이통 안에 하프블랙 골든물리가 들어가서 뽕잎을 먹고 있네요. 안시는 돌 뒤에서 보고만 있어요. 호기심 많은 테트라도 통으로 들어왔네요. 새우도 어슬렁어슬렁 뽕잎 주변에서 탐색하네요. 이 광경을 안시가 보고 있어요. 괜찮아. 난 널 해치지 않아. 저기 지금 연마 밑에 바닥에 통을 왜 놔두냐면 저 레드 안시를 잡으려고 하거든? 레드 안시가 엄마의 덫에 걸렸어. 엄마가 거기다 뽕잎을 놔뒀거든. 엄마의 덫에 걸려들었어. 물고기 잡았어. 나 한번 만져보자. 그럼 이만 안시를 포획해볼게요. 엄마 잡아.
제 딸이 신나하네요. 물고기잡이 체험인 줄 아나 봅니다. 이렇게 안실을 잡으니 어항의 구조물을 해치지 않고 물고기들도 놀라지 않고 좋네요. 놀래지 마 안시야. 너가 좋아하는 유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